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시는 거 제가 한번 이제 이건 진짜 라이브예요. 저도 어떤 건 올라올지 모릅니다. 네, 어떤 걸 올라올지 모르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학교가 점수화가 되어 있다. 등급별로 점수화가 되어 있다. 하나, 둘, 셋. 예, 이것도 실제로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서 한 회사는 굉장히 등급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고 그 등급의 학교 그레이드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워낙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크게 좀 배수를 가져가고 그 안에서 좀 점수를 해서 좀 예를 들어 한 뭐 10명을 뽑는다 했을 때 뭐 한 300명까지는 좀 이렇게 추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지 무조건 뭐 학교가 높아서 1등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합격이다? 이러지는 않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있었죠.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점점 사실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 X냐 O냐인데 사실 세모가 맞는 것 같아요. 남녀 성비가 뚜렷하게 갈리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산업군도 있고요. 그런 경우 한 직무 안에서 남녀별 TO가 정해져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사실 뭐 10명 중에 2명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퍼센트가 있긴 했는데 그거는 좀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기 때문에 유리하다, 여자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좀 편견을 가지시기보다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그 흘러가는 그 산업 구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거운 걸 엄청 드는 직군이 많이 있어요. 그 회사에. 근데 그 무거운이라 하면 남자도 힘들 정도로 정말 운동한 남자도 힘들 정도로 많이 드는 회사라면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그런 힘 때문에 남자를 좀 선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남녀 고용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더 경쟁력 있는 직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임원분들의 비서직이라고 하면 사실은 성향 자체가 꼼꼼하고 또 차분하고 또 굉장히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강한 어떤 그런 특징을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다 보니까 그런 질문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강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TO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더 경쟁력이 더 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세모를 좀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은 합니다. 솔직하게 이제 담당자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인터뷰를 보고 면접을 보고 나면 솔직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하고 나면 남성 지원자분들의 합격률이 더 낮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남성분들이 인터뷰를 더 못 보시고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난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다행이겠지만 실제로 비교를 해놓고 보면 오히려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간혹 이제 가끔 합격시켜놓으면 이렇게까지 돼도 되나 싶을 때들의 고민을 하는 거지 뭔가 성비를 잡아놓고 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동그라미 X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자기소개서 읽기 전에 학벌, 학점 등 스펙으로 필터링 하나요? 이건 필터링이 이제 거른다라는 표현보다는 점수화를 하나요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점수화를 하냐.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사실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없진 않죠. 그런데 왜 X 드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네. 점수화 서열화 하거나 네. 점수화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X를 들은 거고요. 사실 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이다.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지원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회사마다 다 기준이 러프하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타이트하게 가져가느냐 그게 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적성 시험, 필기 전형이죠. 인적성 시험은 완전히 블라인드다 아니면 서류 점수와 합산한다. 오, 완전 걸리네요. 세모인가요? 저 반반. 아, 반반.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제가 있었던 회사는 인적성은 그냥 패스 or fail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류 점수 합산이 아니고요. 그 점수 자체를 뒤에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합산 자체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회사들은 인적성을 안 봤었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인적성은 이제 제가 있었던 기준으로는 블라인드 그리고 합산하지 않는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O의 의미가 블라인드다라는 의미에서 O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 D 담당자님하고 똑같은 의미고요. 네. 우선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적성 시험은 그냥 허들일 뿐이고 이거를 가지고 뭐 합산을 해서 합격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일정 점수를 통과하고 허들을 넘게 되면 그 다음 전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블라인드다라는 게 제 답변입니다. 답변할 때 손동작이 있어도 될까요? 가슴 이래로 아래로겠죠? 아니면 손동작 없이 정자세를 유지해야 되나요? 되는데요. 있어도 되는데 다만 인터뷰에 방해가 안 돼야 됩니다. 간혹
지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이제 다만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손동작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그 스피치를 하는 형태로 이제 손동작이 의사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정도가 맞는 거지 되게 노력하는 손동작들이 보여요. 그걸 하지 말,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손동작이 있는 것 때문에 굳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경험은 포장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르바이트 인턴 경험이 전혀 없다면 지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인턴 공모전, 아르바이트 봉사 등 지금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라는 고정관념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점점 더 없어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게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르바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인 거예요. 내가 정규직이고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다 생각하면 정규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면 그건 포장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우대 전공이 명시되지 않은 전공은 지원을 안 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그 지원 안 하는 게 낫다 동그라미 아니다 X 들어줄게요. 하나 둘 셋 오 다 X 다 X는 다 지원을 하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우대 전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고를 저희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기술이나 R&D나 이런 건데 뭐 우대 전공으로서 뭔가 화학이라든지 뭐 생물 이런 게 써있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직무인데 뭐 경영학과 또 일반적인 학과로서 경영학과라든지 뭐 심리학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우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시는 이제 필수 전공이라는 또 저희들이 안에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직무 그런 공고인 경우에는 그 전공만 지원을 해라 이런 좀 메시지인데 그게 아니고서는 지원을 하시고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지원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들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없죠. 탈락했다 다시 지원하는 네, 거기 때문에 사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느 단계에서 떨어졌냐에 따라 사실 다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걸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 면접이 다 떨어졌다. 실무 면접에서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실무 역량을 더 공부를 하고 역량을 쌓아서 다음에 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원 면접 시 임원은 웃겨라 또는 웃기면 합격이다라는 카드라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하나 둘 셋 오 이게 갈릴 줄이야. 오 X 세모 동그라미 혼자 독보적으로 가시네요. 아 저 X였는데 아 X였어요. 상대방에게 유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정말 진지하고 내가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느냐 요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긴장을 최대한 풀고 집중을 해서 임원분들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간파한 다음에 유쾌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저는 해가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통근 거리가 1시간 이상 되는 지원자는 마이너스가 된다? OX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X죠. 예. 이걸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같은 직무 지원자끼리 면접을 보는데 두 번째 대답하는 사람에게 페널티 여부 예를 들어서 회사의 전략을 이야기해라 회사의 단점을 이야기해라 장점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할 때 같은 답변을 하는 것 그럼 머릿속에서 새로운 답변을 해야 될 때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게 감점이 있나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점은 없다. 감점 당연히 감점은 없겠죠. 자 A 담당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스터디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워딩 말하는 워딩 자체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같아도 그 결과를 도출하는 논리에 있어서 전개에 있어서 분명히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D 담당자님부터 이렇게 쭉 우리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자리를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가 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뒤에 정말 요즘 백세 인생이라고 하듯이 그냥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해가고 그 과정에서 고민보다는 움직여보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생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실 이 회사랑 나랑 그 핏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존감 떨어뜨리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또 다른 회사에 또 다른 직무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들이 모두 원하고 남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길을 그려서 조금 늦어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여러분들 종착점에 도착할 테니까.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침착하게 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취업에 지금 저는 30%도 안 된 것 같아요. 하반기가 30%도 안 된 것 같고 이제부터 정말 많은 기업이 뜨게 될 거예요. 근데 저도 멘토링을 하고 이제 취준생분들 만나보면 지금 포기하는 시점이 됩니다. 지금 서류 많이 떨어지고 뭐 면접도 막 떨어지고 막 인적성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지금 딱 스톱하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뜨고 정말 더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치지 말고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멘탈 관리 잘 하면서 지원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4명의 인사 담당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